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역사 유튜버, 또 기업 교육, 여러 가지 학교 교육, 이런 쪽에 매진하고 있는 백희성 역사 강사입니다. 오늘 제목이 북촌 한옥마을의 역사, 19세기와 20세기,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물론 21세기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아침이요. 이게 거의 뭐 아침 분위기인데 오후 1시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왔다 갔다. 지금 개동길 한 가운데를 이렇게 예, 개동교회 앞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양옥도 보이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한옥도 보이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근대 화가인 배렴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백희성이라고, 배 씨인데, 배렴이라고 하는 분의 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 지역의 지역 터줏대감인 이상혁이라는 분의 가옥도 있고, 어머니 모친의 사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북촌 한옥마을길, 도대체 한옥이 이렇게 연달아서 쭉 되어 있는 이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외국인들까지도 우리 한국을 찾을 때는 뭐 청와대 갔다가 경복궁 갔다가 인사동 갔다가 반드시 들르는 길 여기 한옥마을 길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구나 옛날에 살았구나 사실 저희가 뭐 이 원래 다 한옥에 살죠 예, 다 한옥이죠. 근데 뭐 사실 이제 전 국민의 한 11%에서 12% 정도가 양반이니까. 그러면 양반들은 이제 모두 다는 아닌데 주로 기와 지붕이 있는 한옥에서 살고 나머지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초가집에서 살았다. 우리가 이제 일종의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돼 있지요. 근데 지금은 서울이 거의 인구가 뭐 890만 명, 경기도가 인구가 약 1350만 명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옥에 사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제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전원주택, 뭐 빌라 그리고 거의 대다수 거의 90%는 어디 살까요? 아파트에 살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살지 않고 한옥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19세기의 북촌, 20세기의 북촌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 그 사이에 슬픈 역사가 하나 있잖아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요 옆에가 여러분 뭡니까? 조선총독부입니다. 거기가. 그러니 바로 옆에 동네부터 뭔가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한옥? 그것도 마을이라고? 한옥이 마을인 경우. 자, 지금 이렇게 서울 한옥 포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가 이미지를 출처해 봤습니다. 종로의 북쪽이라고 북촌이라고 부른대요. 종로하고 어떻게 청계천의 북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니까 입구에 있는 북촌 한옥 전시관인가 거기에도 정확하게 그 명칭을 해설을 해놓았더군요. 그래서 600년 선조의 숨결이 살아 숨쉰다. 1930년대 자 이제 이게 하나의 또 키워드입니다. 1930년대 수도 한양의 중심부에 자리한 밀집형 도시 주거지입니다. 밀집형 도시 주거지. 도시라는 거는 여러분들 시골하고 뭐가 제일 차이가 납니까? 집하고 집 사이가 공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람들이 이걸 뭘 잘 모르세요. 이게 뭐 그게 뭔데? 뭐 때문에 그게 도시형 밀집 주거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유가 하나겠죠. 뭐냐? 벽과 벽이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없는 현상이 하나 나온다. 뭐? 바로 옆에 뭐야? 층간소음. 또 그다음에 뭐야? 벽간소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조용히 해라는 거야. 조용히.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도시형 이런 밀집 주거 지역에서는 한밤중에 부부싸움을 해도
그냥 다 알려지지 않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어머 저 옆에 저 남편이 바람 폈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그렇게 안 생겼더니 되게 웃긴다 그런 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저기 왼쪽에 어우 저 마누라가 어제 돈 100만 원을 허락도 없이 썼다네. 아유 저 그렇게 안 봤더니 여자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조용히 절대로 애들에게도 어떻게 돼? 엄마 아빠에 관련된 일, 집안에 관련된 일을 옆집에 놀러 가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시의 생활입니다. 시골 생활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각박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법적으로 뭐 이런 게 많이 사용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밀집형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 지금 보세요. 기와집이잖아요. 이 기와집이 여러분 양반집이겠어요? 아니면은 좀 계급 사회에서의 평민 이하의 집이겠어요? 예, 네, 양반집이죠. 따라서 뭐냐? 19세기만 딱 놓고 본다면 19세기에 누구? 경복궁, 왼쪽에 경복궁과 오른쪽에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 그 밑에 종묘까지 이어지고 그 광화문 한가운데 있었던 지금 복원하고 있는 뭐 의정부까지로 되는 말 그대로 육조 다 뭐 종로 1가부터 6가까지의 어떤 분홍들, 이른바 경강상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분홍들까지 다 포괄하는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중인 이상 양반들의 집단 주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유지하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북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딱 봤을 때 이거 서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서울 한가운데 종로에 있으니까 땅값이 당연히 비싸서 부자들이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예, 뭐 그거를 제가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원래 19세기부터 어떻게 돼? 정부 관료들이나 종로 1가부터 6가의 유기전이나 시전 상인들의 분홍들이 살았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분홍들이나 왕실의 그림을 이 전매를 받아가지고 하청을 받아서 그리던 도화서라고 하는 기관이 인사동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 도화서의 화원들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퇴직한 그 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꾸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도화서의 화원들은 도화서에 있다가 5년 임기가 채워지고 나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자기 화실을 꾸릴까요? 도화서 옆에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화서가 있는 곳은 지금 주한 일본 대사관 옆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어디에다가 화실을 꾸릴까요? 인사동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사람들에게 그림을 주로 맡겼던 사람들이 살던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다 뭐야? 액자를 꾸리긴 하겠지만 다 한지잖아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 그림을 들고 오겠어요? 오다가 다 찢어지거나 뭐 비 내리면 그거 끝장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묵화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도심지가 꾸려지더라도 요 지역만큼은 매우 강력하게 한옥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9세기의 관료, 그럼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19세기 관료. 어? 신안동 김씨, 풍양 조씨, 여흥민 씨, 삼방파. 이런 사람들 생각나시죠? 여흥민 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방파를 제외하면 그건 세도 가문이 아닙니다. 이런 여흥민 씨 전체 다를 세도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민대식이라든지 안 신안동 김씨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던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지금부터 지방에 사시는 분들, 모든 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서울에 살아도 여러분 네 고향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저 방배동이요, 뭐 반포동이요, 압구정동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강북 지역 종로의 이 엄청난 동네 이름들을 듣기 시작하면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부산에서 갓 올라왔다. 저만 해도 저 부산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뭐 저기 뭐야 광주에서 올라왔다. 뭐 미국에서 재미동포 하다가 왔다. 이러되면은요 벌써 종로에 왔다. 종로에 관광하러 왔다. 종로에 내가 사무실이 있다. 뭐 종로에 내가 살러 왔다 하면은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동네 이름부터 알아야 돼요. 가회동. 여러분. 죄송한데 요 하나 위가 가회동입니다. 한 골목 위입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한 골목 위가 개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개동교회에서 10m만 위로 올라가면 행정구역이 갑자기 가회동이라고 적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배렴이라고 하는 한국화의 아주 대가가 배렴 가옥이라고 하는 가옥인데 그 주소가 가회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동인데 바로 위에가 뭐예요? 가회동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행정구역이야. 그러니까 가회동, 개동,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카페가 많은 삼청동이 있습니다. 삼청동, 그 다음에 뭐예요? 원서동, 그 다음에 이름 팔판동, 안국동. 이러면 지하철역은 뭐예요? 그래서 안국역에 딱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국역에 3번 출구로 나오면 개동 사옥이라고 하는 현대 건물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왔던 곳인데 거기가 옛날에 그 조선 초에 극빈자들과 서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베풀어서 왕실의 은혜를 조선 초기에 널리 떨치고자 했던 재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나중에는 혜민서가 돼요. 여러분 허준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죠? 재생원이 있던 곳. 그리고 서태지 노래에 나오는 거 뭐예요? 속격동. 여러분 속격동. 서태지 노래 아시잖아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속격동.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름도 좀 사악한 사간동이 있습니다. 사간동 사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어쨌든 사간동이 있어. 사간동. 대사관이 여기 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사관. 그 왕실에 이렇게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은 한다라고 했던 그 사간. 예, 그때 대사관. 조선에서 여기에 살려면 어떠해야 했을까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로 쫙 했잖아요. 이제 말로 하는 거를 지도로 볼게요. 어떻게 돼? 경복궁과 여기 경복궁 왼쪽에 조선의 법궁. 그죠? 경복궁. 요 여기 뭐야? 창덕궁. 그죠? 자, 잘 보세요. 요 밑에 또 창경궁. 연이어 있어요. 연이어.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종묘. 여러분, 종묘. 잘 보세요. 종묘죠? 자, 이쪽 왼쪽에 뭐 있어요? 사직이 있습니다. 사직. 사직단. 그래서 뭐야? 주례에, 주나라의 예를 적는 얘기에 좌묘, 우사의 원칙에 따라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에 사직단을 놓고 왼쪽에 종묘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복궁이라는 게 법궁이 있어. 이게 정도전이 설계하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맹자가 이르기를, 정도전이 제일 좋아한 게 맹자입니다. 왜냐하면 역성혁명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맹자가 역성혁명론의 근거가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백성이다. 백성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종묘와 사직이다. 이렇게 해요. 왕자리는 그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제일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왕이 제일 가볍다. 이것이 뭐야? 백성에게 군왕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군왕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맹자를 늘 들고 다니면서 읽었고 그 맹자 중에서도 어떻게 돼? 이 역성혁명을 딱 그걸 받아서 임금과 뭐야? 임금의 종친을 모시는 종묘. 왕과 왕비,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왕대에 가장 충성을 바쳤던 신하 3명 내지 5명을 여기 종묘에 쭉 늘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왕과 왕비의 그 신위가 제일 앞으로 가고 그 신위 뒤에 신하들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배향, 즉 그 왕의 등에 이렇게 그 등에서 왕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보 종묘가 있고 저기 종묘가 여기 있고 사직은 또 뭘까요? 토지신이죠. 토지신. 조선 왕조는 농업 중심 국가입니다. 1차 산업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신 사직단을 여기다 놓고 풍년 들게 해주세요. 홍수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가뭄이 끝나게 해주세요. 전염병이 돌면은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면 그게 1차 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거를 경작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전염병, 역병을 끝장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직단에 제가 역병을 끝장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예.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사직단이 여기 있고 종묘가 여기 있고 그러면 요 가운데 동네잖아. 지금 지도를 보세요. 요 가운데 동네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 동네 제동초등학교 헌법재판소 뭐 운영궁 안국령 여기 내가 지금 3번 출구로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야? 현대 그 사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 정도쯤에 지금 제가 서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쯤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중앙고등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중앙고등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인천 김성수의 아버지 김기중 그리고 김경중 두 형제가 세웠던 학교입니다. 보성전문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그 둘이가 세워서 지금 그게 고려대학교가 돼 있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 운동장이 있고 거기에 어디에 있어요? 인천 김성수 동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고등학교가 예전에 그 겨울연가 여러분 겨울연가를 여기서 많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여기에 그냥 욘사마를 보겠다는 어마어마한 이 일본 분들이 진짜 이 완전히 이 여기 북촌길에 인사동하고 모든 거에 관광 르네상스를 열었다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욘사마를 좋아할 것 같은 연배의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예, 여기에. 예, 그렇게 계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욘사마를 좋아해요. 지우는 그렇게 히트를 못 쳤는데, 그죠? 욘사마가 그렇게 히트를 쳐가지고. 그래갖고, 이쪽을 보시면은, 삼청동 주민센터부터, 요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즉, 들어서 이 지도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뭐예요? 왕실의 사물을 보는 공무원 집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을 평민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인이 하지 않죠. 그런 거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도 여러분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청와대죠.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이나 청와대의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 앞에 있는 거 바로 뭐예요? 정부종합청사 이런 데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집을 얻을까요? 아니면 멀리서 출퇴근할까요? 일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이 일이 빡세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요 주변에 집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출퇴근이 간편해야 돼요. 그죠? 뭐 한 3시간 잠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디 여기 헌법재판소도 있고 다 있으니 다 근처에 집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어땠겠어요? 지금은 그나마 자동차라도 몰고 지하철이라도 있고 하겠지만 이때는 고작 빠르다는 게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의 근육 에너지를 이용한 어떻게 돼? 돌진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고 소가 달려갈 수밖에 없고 소가 뛰게 하려면 꼬리에다 불 붙여야 돼요. 그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때? 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빨리 뛰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어떻게 돼? 하인들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 뭐 가마나 뭐 이런 거 태워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돼? 거리가 멀면 그 사람들이 파업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가까운 데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이 한옥집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독특한 걸 하나 들고 나오려고 합니다.
독특한 거. 이때까지 북촌을 설명할 때 잘 설명 안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최근까지 1976년도 12월까지 여기 위에 있는 정독도서관이라고 하는 북촌의 거의 지도에 딱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곳은 바로 뭐야? 예전에 서울 중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경기고등학교라 그랬어요. 경기고 다 그랬습니다. 이 정독도서관은요, 경기고등학교였어요. 경기고등학교이자 예전에 어떻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 때 육군 기무사령부. 아시겠죠? 기무사령부. 그래서 이제 여기 근대 건축 등록 문화재 정보 화동구 경기고등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에서 화동이. 그래서 이 학교는 1909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세워진 중고등학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11년에 다시, 191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부끄럽게. 그래서 일제 조선 총독부의 교육령 방포에 따라 경성제일고보라고 불렸다가, 경성제일고보 뭐 이런 거. 여러분, 광주분들 좀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주일고라는 게 제일 거기서 비평준화 때의 제일 명문 고등학교 아니에요? 그 광주일고가 왜 가운데 일자가 들어가요? 광주제일고등학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제일이라는 말이 이제 못 쓰거든요. 그거는 서열화를 너무 부추긴다 그래서 이제 제 못 써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썼다고 경성제일고보 그리고 경기공립중학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명칭을 바꾸었다. 기존에 서울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칭 혼용을 피하기 위해서 경성고등학교 이렇게 안 하고 일제 이게 경기고등학교. 자, 조선총독부는 1914년에 창지개명이라는 걸 합니다. 얘들이 사람들이 다 1930년대 그 40년대 초에 그 창씨개명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성을 다 없애고 이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식으로 한 거 이런 거 자꾸 생각 그것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벌써 땅 이름부터 이렇게 했다고. 땅 이름부터. 여러분 그 인사동 있죠. 인사동. 여러분 요 앞에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사동 있잖아. 인사동이 원래 그 이름이 인사동이에요? 조선시대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절골이라고 하는 절골 앞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 명칭이 있었어요. 왜? 그 바로 앞에 원각사잖아. 그냥 원각사 앞이라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 뭐 뭐래더라? 뭐 앞에 무슨 인이라는 뭐 자가 들어가는 게 있었고 여기에 무슨 사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있었대. 그래갖고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 인사동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든 이름이라고 인사동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창지 개명을 통해서 한양하고 경기를 통합해버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한양의 권위를 지하 100m로 박아버리는 거죠.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사람들이 그러대 저한테. 선생님 서울대 공원은 왜 과천에 있고 경기고등학교는 저기 강남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잖아. 이 역사를 모르면 왜 경기고등학교는 서울에 있고 그죠? 오 서울대 공원은 왜 과천에 있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경기고로 이렇게 통합했거든요. 자 예전에 광화문 자리에 있던 게 뭐 광화문을 이렇게 들어서 옮겼잖아. 통째로 이렇게 옮겼던 게 뭐냐 경기도청이었어요. 경기도청이 있고 그 뒤에 뭐야 조선총독부 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라고 저 일제시대 때 서울 살았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 경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오럴 트레디션 히스토리, 구술사를 접수하는 저희들이 영감님한테 얘기 듣다가도 저 영감님 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서울인데 아 그게 옛날에 경기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를 세상에 14년에 경기도로 만들었구나. 다음 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고래놓고 돼. 다 이게 이제 2교시에 더 친절하게 더 상세하게 나와요. 그거하고 넘어가나? 그게 아닙니다. 저 여기에 백인제 가옥이라는 게 있어요. 정통 한옥에 백인제 가옥. 그 다음에 여기는요.
배렴가옥. 배렴가옥. 한국화의 1인자인 배렴가옥.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뭘까요? 여기는 홍씨가옥이라는 겁니다. 홍씨가옥. 그 다음에 여기는 인천고택이라고 부릅니다. 요 쭉 위로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인천고택.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저 이 장사하시는 분께 좀 죄송한데요. 그분 잘못이 아니니까요. 안동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여기 개동에. 여기는 누구의 가옥일까요? 몽양 여운형 선생의 가옥터입니다. 지금은 안동 칼국수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제 친구들이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합니다. 예, 그건 제가 유료 광고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현실입니다. 이때 당시에 1932년도에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했던 몽양 여운형 선생이 그때 이제 민족 일간지가 세 개였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개초 방응모 선생의 그거 금광으로 거부가 된 조선일보의 방씨 집안, 그리고 그 동아일보는 여기 인천 김성수 집안. 그래서 사장은 당시에 고하 송진욱.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선중앙일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앙일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6.25 전쟁 4.19 직후에 그 60년대에 호암 이병철이라고 하는 지금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버지가 그 한국일보 사장인 홍진기 사장, 그 홍라희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그 장인어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이제 홍진기 사장하고 합쳐서 만든 게 MBC하고 네, 중앙일보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조선중앙일보 이게 세 가지였는데 그 조선중앙일보가 1936년도죠.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일장기를 말소해버립니다. 조선중앙일보 기사에서요. 그렇게 되니까 조선총독부가 이걸 가만두지 않고 폐간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의 친일 기사를 하나 써주면은 복간시켜주겠다 했는데 몽양 여운형 선생이 그따위 사탕발림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니 그때 당시 조선중앙일보에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바로 이 그 북촌 한옥마을 쪽에 있던 민족 자본가들이 이사님들이잖아. 그 자본가들이 돈을 모아서 이 개동, 지금 안동 칼국수 지역의 개동 사옥을 몽양 여운형이 그동안 고생했다 하고 집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살았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기 집이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이게 지금 안동 칼국수로 변해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백인재 가옥, 그 다음에 여기가 배렴 가옥, 이렇게 있어서 다 한 번씩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0년대에 백인재 가옥이 있는 거는 원래 이게 다른 사람의 가옥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옥입니다. 의사 선생님 백인재, 이 백인재 가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백인재, 뭐 백낙환, 뭐 백숭재, 뭐 이쪽 다 그 연세대 세브란스 그쪽의 의과대학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에 1930년대에 바로 부자 계급, 우리 사회의 부자 계급이 살짝 탈바꿈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가옥이기도 합니다. 관료에서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것이 옮겨왔다. 이 사회의 부가 옮겨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가옥이 되겠습니다. 백인재 가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 전에 있는 사람의 가옥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문화재 전문가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죠. 다음 거 넘어가죠. 네, 여기 갑신정변부터는 여기 1부를 하고 요 갑신정변은 제가 2부에서 이제 좀 확실하게 한번 다뤄볼 것 같은데 여기 갑신정변의 1,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 여기 전부 다 공통점이 뭘까요? 북촌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던 관료가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서기 전에 1884년 직전까지 그 갑신정변 직전까지 바로 고종
고종의 관료였죠. 측근의 신하였고, 그런데 요 사람들 집이 다 불타고 어떻게 되죠? 역사적인 큰 전환을 맞게 됩니다. 바로 학교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북촌의 여러 가지 역사를 얘기할 때에 사실 이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동네는 정치적인 중심지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의 중심에 서고 나라 행정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좀 전통 예술을 중심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화라든지 또 몇몇 분들은 아주 우리나라의 전통의 요리 어떤 뭐 한정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요리를 또 구절편이라든지 구절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 뭐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그 이 뭐 이렇게 격동의 뭐 20세기 뭐 이런 거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르다. 제가 이제 학위를 했을 때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이거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188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모 군란이 있었죠. 그 유명한, 저도 이제 군대를 26개월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난다. 예, 그렇죠. 군인에게 그 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국가 혁명 사태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에게 밥을 줘야지. 1882년에 선해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급과 배식이 일어났는데 그게 자그마치 뭐야? 13개월 만에 일어났다. 그 13개월 만에 일어난 배식이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 뭐, 그, 저, 모래가 그 뭐 쌀 안에 들어가 있고 말이야. 뭐 쌀 껍질이 그 쌀겨가 막 그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군인들이 돈 못 참겠단 말이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흥민 씨 한 명을 붙잡아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 여흥민 씨 퇴출되고, 명성황후 세력이 이제 퇴출되고, 그 명성황후 세력 대신에 대원군이 다시 복귀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1874년에 대원군은 물러났습니다. 물러나서 우리가 권좌를 잡은 지 10년 만에 물러났다고 해서 백성들 사이에 했던 말, 권불 10년이요 화무는 11홍이라 하는 말. 꽃은 피어나되 열흘 이상 붉은 게 없고 권력은 한번 잡으면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대원군을 보고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했더니 1876년에 75년부터 계속 강화도에 와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던 일본이 결국에는 발포를 했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일본 세력들이 들어와서 또다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참, 그, 어떻게 보면, 좀, 그때부터가 사실은 이제 민족사 불행의 시작이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시 대원군 세력이 이모군란 때 잠깐 잡았다가 심지어는 뭐 명성황후 시체도 아직 못 봤는데 옷만 발견돼가지고 그 옷 가지고 뭐 장례식 치러버리고 이랬거든요. 못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저 여러분 저 노원구에 가시면 그 용굴사라고 있어요. 용굴사. 그래 거기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빙 둘러서 자기 그 무슨 외곽 순환도로 타듯이 빙 둘러가지고 여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천안으로 가가지고 그 문제의 여자 진영군이라고 하는 이상한 무당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명성황후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참 재밌는 대원군이 그러고 다시 쫓겨나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정 체제로 들어가자 여러분 명성황후를 누가 구출했습니까? 이모군란한테. 아, 이제 갑신정변 때 누가 구출합니까? 이거 나중에 누가 구출합니까? 청나라 세력들이 명성황후의 그거를 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막 들어와 가지고 이게 사실상 끝나거든요. 일본 군대만 믿고 벌렸다가 일본 군대가 탁 등을 돌려버리자
정확하게 몇 시간 만에, 여러분 3일 천하라는 말이, 그 3일이니까 물리적 시간이 72시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46시간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6시간 동안에 개화파 요 네 명이 잡았다. 이 사건의 시작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정국의 이 요 지금 안국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우정국 쪽에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요 네 명이 뻥뻥 터뜨리면서 올려고 했는데 뻥 터지지는 않았어요. 이거 불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박영효가 불안해합니다. 뭔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불안해합니다. 고종의 사위였던 철종의 사위였던 박영효 그리고 신한동 김씨의 그거였던 김옥균 그리고 여기 서재필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가 됩니까? 미국 대통령의 조카 사위, 그 대통령이 결혼을 안 했었거든요. 예. 그 자기 동생의 그 딸, 예. 뮤리엘 암스트롱의 남편이 됩니다. 예. 남편이 돼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돼가지고 다시 독립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근데 이때는 3일 동안에 이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요 안에, 요, 잘 보세요. 요 창덕궁, 요게 요, 여기 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지도 보여드리죠. 요, 여기 정독도서관 자리 있죠. 예, 정독도서관 자리. 지금 이 정독도서관 예전에 뭐였다고요? 경기고등학교. 예, 이 경기고등학교 자리가 뭐예요? 김옥균의 집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김옥균의 집입니다. 그러면은, 이 김옥균의 집터를 밀어버리고 그리고 개화파의 집터까지 밀어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학교를 세워버린 거예요. 고종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궁이라고 하는 곳에 이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 이건 그런 궁전이 있었어. 그게 궁궐이야. 그게 왕실 그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곳에 다 궁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궐이라는 게 경복궁만 궁궐이 아니라 왕이 머물렀다라든지 왕이 뭐 갔다라 이런 거는 거의 다 왕실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 종친부도 여기 위에 있거든요. 이 종친부가 여러분 바로 뭘까요? 군사정권에 의해서 야, 테니스장 쓸 거야. 종친부 밀어버려 이래가지고 밀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이제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다시 종친부가 옮겨와서 있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일본 공사 여기 다케조의 공사가 대기 중이었는데 여기에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1884년 갑신정변이 이해가 됩니다. 김옥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울릉도 독도가 자꾸 섬을 이렇게 비워두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거기서 어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주장하면서 자기를 고종 황제에게 말하기를 나를 울릉도 독도 그 뭐야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도지사 이런 걸로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울릉도 독도에 일본 놈들 오지 말라고 제일 그 어떻게 보면 반일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요거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모군란도 이모군란인데 일본의 당시에 3대 3거두가 있어요. 일본에. 뭐냐면 첫 번째가 누굴까요? 일본 군부의 최강의 군부 귀족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의 궁정 대신으로서 있었던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유명한 한 사람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이토 히로부미의 가운데 서가지고 최선의 이 뭐라 그럴까 뭐 박쥐 같은 역할을 하고 아주 능수능란한 정치 구단 이노우에 카오루 요 세 명이 있었습니다. 이노우에 카오루가 가만히 보니 우리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거나 뭔가 영향력이 가장 강한 땅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요 인물이 가장 일본에 협조를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882년에 이모 군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 공사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상인들이나 일본 민간인들도 피해를 꽤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물어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사절단으로 김옥균이 갑니다. 이때를 이노우에 카오루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노우에 카오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 우리가 뭐 한때 좀 오해가 있었기에 또 이노우에 카오루가 이게 잘 돼. 또 아주 아 좋아 이거 아주 그냥 그러면 정치 모사꾼이죠 이노우에 카오루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 김옥균이 와 이 개화에 우리가 길을 열어주겠다. 일본이 바로 옆나라 아니냐. 그 일본말로 그걸 뭐라 그래요? 토나리, 토나리. 이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저기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라고 하는 그 토나리노 토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그래서 이 김옥균에 대해서 그런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정말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이 지나 가야 됩니다. 김옥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본을 떠나가면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조선을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노우에 카오루가 이렇게 말하죠. 걱정 마시게. 그 말 이렇게 내가 책하고 신문물을 배에다가 다 짐을 싸두었네. 내하고 자네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신문물하고 책이 있어서 마음만은 같이 할 거야.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넘어가는 말 아닙니까? 이거.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옥균이 일본이 우리의 우방이다. 뭔가 일본이 우리의 개혁을 도와줄 거야. 이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당시에 여흥민 씨의 세도 가문에 이게 누굽니까? 민영익, 민영환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볼 때 우정국의 이 네 명을 계속 기용했다가는 그죠? 뭔가 자기 여흥민 씨 삼방파보다 신한동 김 씨가 다시 잡으면 어떡하지? 왜 우리가 사회적 출세의 계단을 이렇게 마련해 주나? 이 계단을 잘라야 되겠다 하고 민영환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우정국이 뭐야? 정국, 이 우편 체계를 다 해서 행정 체계를 개혁하는 거잖아요.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역이 북촌에 앉아있던 세도 가문들이 그리고 또 왕실이 어떻게 해야 돼? 지방관을 전국 팔도에 보내는데 매관매직을 하는 게 가장 큰 병폐였다고. 그래서 우정국을 해가지고 지방행정체계부터 다 새로 잡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거든. 뭔지 저거의 기득권을 침범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해방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을 세우고 그 기관장에 민영환과 민영익이 추천해서 역사상 우리의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갑신정 변파를 전부 다 몰아내고 여흥민 씨 삼방파 세력이 채용한 사람, 해방령의 이완용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완용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이 뭐랄까 딱 끓는 점이 한 98도까지 갔다고 하면 물이 99도, 100도의 임계점을 넘게 만들어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정국 축하연 때 안 되겠다. 우리 개화파가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이때 옳지 우리만 믿고 하시오 했는데 그 하는데 그래도 한 4, 5일 걸리잖아요. 준비하는데. 그 4, 5일 동안 이노우에 카오루와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 너무 어리지 않아? 그죠? 갑신정변을 벌써 일으키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우리 일본은 그냥 관계 안 하는 걸로 하자. 다케조에 대기 이렇게 된 겁니다. 기다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노우에 카오루와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도모 3인방이 어떻게 돼? 등을 돌려버린 사건이에요.
등을 돌리니까 김옥균, 서재필이 여기에 집이 있으면 뭐하고 박영효 가옥이 여기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냥 46시간 만에 임금하고 명성황후 갔다가 청나라에게 뭐 명성황후가 계속 안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계속 버티다가 이렇게 청나라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갑신정변은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홍영식, 사형, 서재필, 김옥균, 박영효 전부 인천 항구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일본 갔다가 하와이까지 갔다가 여기는 일본에서 계속 지내다가 박영효, 서재필은 우리가 못 받아주겠는데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이까지 갔다가 박영효는 그래도 철종의 사위잖아요. 그죠?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재필아 나는 도저히 그 이렇게 밑바닥 인생 내가 못 살겠다. 밀항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다시 돌아오고 서재필은 샌프란시스코로 배를 타고 갑니다. 예, 그는 지금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게 북촌의 그게 뭐야? 갑신정변 개화파의 주거지가 북촌 혹은 북촌 인근에 있었다. 그리고 북촌 인근에 있었다더라도 출퇴근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북촌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지나가면서 국수라도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루틴, 일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한 6시에서 6시 30분경에 아, 일부 직장은 5시 30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몽롱한 거 해가지고 막 아침을 먹든지 말든지 뭐 이래서 그죠? 옷 입고 출근하죠.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예. 걷거나 이 저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분은 축복이지 그거는. 혹은 요즘 유행하는 뭐야 킥보드 타고 이렇게 출근하시죠. 그렇게 출근해서 앉아가지고 사무 보다가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자 오늘도 하루 잘 이렇게 일당 나오겠지 이러고 이제 업무를 마치고 6시 7시에 러시아워를 느끼면서 다시 집에 가시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이제 만신창이 완전히 피곤해서 떨어진 몸으로 어떻게 애들하고 조금 놀아주다가 다 이제 주무시고 뭐 책 좀 보시고 좀 웃기는 거 이래보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일상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9세기, 20세기 초도 그랬겠지. 아니 뭐 사람 사는 게 다 틀렸겠어? 틀렸습니다. 예,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신분제가 정확하던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일제강점기가 아무리 뭐 개화된 뭐 아니 뭐 개화됐다기보다 식민지가 뭐 얼마나 그렇다고 해도 양반님네들이 양반들이 가장 많이 하고 살았던 소리가 뭘까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래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양반 상놈 없어졌다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북촌에서는 계급 사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 인식에 살아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옥이라고 하는 이 구세대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전통 가옥들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가옥과 그 공간적인 개념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거면 사람의 인식도 별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 경기 고등학교 근처에 사시고 조선시대부터 계속 관료 계급으로서 거기 사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했다는 건 있겠지만 뭔가 경기고등학교라는 게 뭐야?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 사는 것도 내가 선발돼서 산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옛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그분들의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의 할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이 자 지금부터 갑오 개혁이 일어났다. 지금부터 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딱 했을 때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랬을 때 바로 아 조선왕조가 끝나고 이제 민주주의가 됐어 이제 난 민주주의로 생활해야지 이런 게 될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께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스마트폰에 최신 기종이 나온다.
예.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딱 그거를 한번 보고 나면 아, 이제 이렇게 바뀌었구나.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시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젊은 사람들도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의 그런 기능은 그 스마트폰을 바꿀 때까지 그냥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친구 중에는 셀카를 찍거나 뭘 찍을 때 5초, 3초, 10초 이거 왜 카운트다운 하는 거 있죠? 그거요, 지금도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북촌은 혁명의 중심, 신문명 수용의 중심 동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신문명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경복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경복궁에 에디슨의 자회사, 에디슨의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JP 모건, 지금 저기 덕수궁 옆에 그 정동교회 옆에 가면 JP 모건 스탠리 뱅크가 있거든요. JP 모건이 그때 같이 들어와서 그 뭐야 가지고 경복궁에 이렇게 경회로 앞에다가 전기를 세웠단 말이에요. 램프 등에 전기 전등을 세웠다고. 그래서 이 발전기를 돌려갖고 처음에 불이 탁 켜질 때 전 조선의 제주도에서부터 저 밑에 마라도에서부터 울릉도 독도 저기 압록강 저 끝, 그 다음에 두만강 저 끝에 그 간도에 이르기까지 고종 황제가 파견했던 간도 도지사 최우삼 장군의 그 영역에 이르기까지 만주 활용현 있잖아요. 명동촌. 거기까지에 이르기까지 전기 불빛으로 밤에 불이 밝아진다라는 걸 느낀 사람은 경복궁의 왕실을 제외하면 북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그걸 뭐 어떻게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스마트폰에 녹화 기능, 여기 지금 카메라에 녹화 기능처럼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 보여주나? 방을 붙여갖고 뭐 이래갖고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아 전기라는 게 들어오면 밤에 불이 밝혀지는구나 라는 걸 북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겠고요. 북촌 사람들은 심지어 뭐야 임오군란 때에 그 불이 밝혀지는 이유까지 압니다. 왜 이유를 아느냐? 정확히 뭐야? 아 미국에 가서 보빙사 민영이기 체스터 아서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조선에도 불만 저녁에 밝혀질 것 같으면은 임오군란 같은 반란이 안 일어날 텐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스터 아서가 만들어줘라 해가지고 와서 만든 건데 북촌 사람들은 그 이유조차도 유일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임오군란을 겪었던 사람들이니까 직접.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첫날에 보십시오. 급진개혁파의 진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어딥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북촌 한 바퀴 돈 거잖아요, 지금.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북촌 한 바퀴 돈 거죠. 46시간 동안. 일본이 왜 안 오노 하고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어때? 갑신정변은 가장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북촌에서. 왜? 북촌 사람들은 전기를 본 사람들이잖아. 가장 뭐예요? 이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어때?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단 멀리 퍼지지 못했고 저변이 확대되지 못했고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46시간밖에 못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첫날 급진개화파와 일본군의 진로 보시겠습니다. 창덕궁을 삥 돌아 취운정을 해서 여기 제동으로 왔다. 예, 안국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정총국을 해요. 지금 이 종로의 큰 여기 오른쪽에 가면 있는 종로의 큰 길이 바로 개화파와 청군과 막 이 궁궐 군대가 막 분주하게 오고 서로 찔러 죽이고 하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뭘 요구하고자 했는가? 개화파 세력들은 뭘 요구하고자 했는가? 여기 개화파에 제가 안 적어서 그렇지 서광범도 있고요. 예, 저기 누구야? 그 사람도 있어요. 저 박정량도 있고요. 박중량도 있고요. 여러분, 박정량은 초대 주미공사고 박중량이라는 사람은 아주 좀 안 좋은 친일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청에 바치던 조공을 없앤다. 청나라 자주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모든 인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인민이란 말에서 좀
거부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이게 인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관리는 문벌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뽑는다. 그죠? 문벌에 관계없이 영민식은 뭐 신한동 김식은 그런 거 관계없다 이거죠. 예. 세금 제도를 개혁하며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즉 부정부패한 민씨와 그 명성황후 고종에게 돈 바치고 매관매직해서 관직을 얻고 지방관을 얻었던 모든 관리는 처벌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북촌은 뭐야 말 그대로 북촌이 아니라 뭐예요? 북계에 있는 북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냥 우리 조선의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정세 변화에 민감했고 가장 정세 변화와 신문물 도입을 먼저 봤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북촌 사람인 거죠. 우와, 경복궁에 밤이 대낮 같아. 우와, 불 들어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일평생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별빛과 달빛만 바라보고 그게 무슨 텔레비전인 것처럼 다 모여 앉아서 저 개수나무에 뭐 토끼가 떡방아를 짓고 있겠지 뭐 이런 거 찍고 있겠지 이런 거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디가 돼? 칠흑같이 어두운데 거기에 불이 확 밝혀지는 모습을 봤을 때 임금부터 백성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천지개벽이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야 뭐 밤에 불 밝혀진 건 전혀 우리의 뭐든 천지개벽이도 놀라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건. 예. 오히려 불이 꺼지면 이건 천지개벽이다라고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30년대로 갑니다. 북촌은 도시형 밀집 주택단지, 서울 한옥대전이라고 하는 그 서울시의 북촌을 소개하는 관광명소 거기에 왜 1930년대에 밀집형으로 주거된 단지라고 적혀 있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서울 주민의 민족 비중 보시겠어요? 파란색은 조선인 서울역사박물관의 자료입니다. 1934년 기준입니다. 그죠? 네, 34년. 27만 9,007명. 왜 34년 기준의 도표를 저 강사가 가져왔는가? 이것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10만 9,682명. 상당히 세세하게 조사했죠. 이건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가 5,836명. 어이, 뭐 중국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기타 39만 4,525명. 자, 서울시 범위 어땠는가 보시겠어요. 서울시 범위. 한양도성 사대문 안쪽, 숭례문, 홍인지문, 흥인문, 홍지문 안쪽이 뭐야? 보신각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요, 여기. 여기. 어때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서울특별시 경계입니다. 지금 현재죠? 예, 그때 이건 서울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경기도 광주였다고. 그리고 여기는요? 예. 창1동부터 5동, 요 바로 위가 도봉구 창동 아니에요? 창동, 옛날에 여기 수도권 양곡창고 있던 곳이니까 창동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다 뭐냐. 그냥 창리여서 창리. 양주군 창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냐. 축소. 자, 한성부 경계 보시겠어요? 한성부 경계가 이렇게까지 갑니다. 예? 한양도성의 북쪽이니까 성북구잖아요. 그죠? 예, 성북구 외에 할 좀 그게 없으니까 강북구 이렇게 불렀거든. 이렇게까지 넓게 해놨었는데 어떻게 돼? 축소시켰어요. 1914년에 아까 1914년에 창지 개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914년에 어떻게 해? 요만큼으로 다시 축소시켜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요 용산만 서울이고 나머지는 사대문 도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여기에서 왜 이렇게 축소시켰어요? 경기도하고 편입시켜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전락시켜버리려고. 예. 이건 총독부의 간악한 술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요것만 서울이었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 요 용산하고 한양도성 사이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남산이라는 산이 있는 거죠. 경복궁이, 왕이, 뭐야, 남면한다 그러잖아요. 남면. 주례, 얘기해 보면 남면한다 그랬으니까 왕이 있는 곳에 남쪽에 있는 산이 돼서 남산. 그 남산을 넘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용산이라 그랬다고, 그 지역을. 그래서 용산이 바로 앞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정복하는 자, 서울을 정복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사령부도 여기 있었고 주한미군도 여기 있었고 그렇죠? 예, 일본군의 야전군 사령부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는 한양 도성 안에 있다. 자 여기에 경성 경계 서울특별위원회 서울 600년사에 1981년도 서울시립대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나 그분이? 아니면 되게 고령인데 살아계시나? 손정목 교수라는 분이 이거 정리한 자료입니다. 박물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들고 나와야 이제 좀 믿으시는 거지. 경기도, 이게 서울까지 다 포함하는 게 15년, 200만 명에서 출발해요. 201만 명에서 출발해서 44년 해방되기 직전에 30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남도 보시죠. 부산광역시니까요. 부산 경상남도가 220만 명으로 해서 쭉 가서 240만에 그쳤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에 이쪽은 얼마가 늘었습니까? 100만 명이 늘어난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내가 가르쳐드리니까 보세요. 경성의 회사가 어떻게 돼? 1923년부터 늘어납니다. 이게 제조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경성으로 농사를 짓기 싫은 사람들이 경성으로 다 취직하러 왔습니다. 공장에 취업하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920년에 이게 조선 회사령이 철폐되거든. 허가제를 1910년부터 도입했었는데 이제부터 허가하지 않고 내가 신고만 하면 회사와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줄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들도 조선에 가면은 회사를 좀 자유롭게 세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던데 그 인건비도 싸다 하던데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다 온 거예요.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세우는 일본인들 그리고 회사를 세우는 외국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취직하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던 그 조선 사람들 식민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100만 명이나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 회사가 49만 9,409개 자그마한 가게도 다 회사라고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메리트 1924년도에 세워졌던 경성제국대학교라고 하는 단체 회사령을 철폐하니 일본의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이지만은 단순하게 뭐 비누나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런 단순 노동이 아니라 뭔가 고급 노동, 화학 제품을 만든다든가 군수 산업에 종사시킨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고급 노동자가 필요하다, 인재가 필요하다 해서 경성에도 제국대학, 즉 동경제국대학, 교도제국대학, 후쿠오카의 규슈제국대학, 기타 규슈의 규슈제국대학, 그 다음에 일본의 동북 쪽에 있는 도호쿠 동북제국대학교,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제국대학, 그 다음에 일본 대만 타이완의 타이베이에 있었던 제국대학,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이렇게 일곱 개의 제국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돼? 경성제국대학이 생기고 요게 사실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 지금 그 서울대학교 그 지금 해화동의 물리대 그리고 의대로 이게 변하게 되죠. 이 경성제국대학이 지금 요렇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요게 이제 건물입니다. 함춘사라 그래요.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기숙사를 그거는 뭐냐면 이때 여기에 함춘원이라는 그 공원이 있었거든. 그래서 함춘원. 그리고 여기는 연건동 캠퍼스 그렇게 얘기하죠. 연건동 캠퍼스. 그리고 연건동에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세웁니다. 경성제국대학교에 있었던 일본인 교수들의 관사가 바로 북촌에 대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던 학교 공무원들, 교직원들, 교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 계시잖아요. 급식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전기 고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죠. 사내 아나운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요게 한옥들이 그러면 북촌의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고급 아까 전에 고급 부자들이 살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양반들이 살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회사령이 해가지고 여기 노동자들이 들어오기에는 비쌌겠죠. 여기에 제국대학교의 대학교 교직원들과 교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옥들이 지붕을 연이어서 있을 수밖에 없게끔 된 것입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경성제국대학교가 있던 곳이 뭐 하던 곳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생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이게 방송통신대학교가 지금 요 앞에가 요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밤에 뭐 핸드폰 보면서도 이렇게 아마 그냥 걸어서 지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 지금 여기가 얼마나 번잡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있던 곳이다. 이게 뭐냐? 경모궁이라고 하는 궁전이었습니다. 궁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귀신과 영혼이 사는 궁전입니다. 누구의 귀신과 영혼이지요? 영조가 죽였던 두 번째 아들. 바로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념하여 그 사당을 영조가 지었던 경모궁이 되겠습니다. 그 경모궁터를 사도세자가 노론입니까? 소론입니까? 여러분, 소론이잖아요. 영조는 노론입니까? 소론입니까? 노론이죠.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권력을 잡았던 조선과 이런 좀 친일파적인 이런 사람들은 노론입니까? 소론입니까? 노론이죠. 따라서 노론이 볼 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시설이 이거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우각기 총독에게 얘기해가지고 철폐시켜버리고 여기에 경성제국대학을 짓습니다. 이게 여러분 노소론 당쟁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그 원래 이 우리 한반도는요, 그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는 아닌데요. 어쩜 그렇게 그 친일하신 분들은 다 노론이고, 어쩜 그렇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홍암 나철 선생부터 시작해서 소론이고, 그리고 참 그죠? 해방 이후에 다시 권력을 잡으신 분들은 또다시 이제 노론이 잡는 이런 참 놀라운. 아까 전에 그 소론인데 그 안동 칼국수 주인 그 집 주인이 아시잖아요. 몽양 여운형 선생 소론에 아주 우두머리죠.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천 고택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북촌의 이야기가 일단락 됐습니다. 사실 뭐 갑신정변 한 개, 경성제국대학교 한 개, 뭐 노소론 당쟁 한 개, 뭐 사도세자와 영조 한 개만 가지고도 뭐 하룻밤을 얘기해도 뭐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딱 축약된 시간에 뭔가 축약되면서도 여러분들께 잠이 오지 않는 뭔가 임팩트한 강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다. 이런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동안 왜 내 아는 집은 안 나오느냐? 왜 내가 아는 대로 말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상당히 떨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뭐 서울시의 영상자료로 남아가지고 대대손손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또 진행하다 보면은 떨려서 뭔가를 잘 안 한다 싶을 때 PD님들이 열심히 뭔가를 스케치북에서 갖고 저한테 이렇게 올려줍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게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오신 네 분의 우리 방청객들이 계시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데 이제 침도 좀 튀고 이러는데 여기 다들 이제 마스크도 딱 끼고 이래서 사실 본 얼굴이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지금. 사람이 입하고 코가 가려지니까 뭐 이게 원래 얼굴도 안 나와. 사람이 이게 잡지에 보면 눈만 가리잖아요 보통 보면 눈에다가 이렇게 뭐 까만색 뭐 이거 하잖아요. 왜 눈만 가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걸 가려도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앉아 계신 네 분의 Q&A, 예, question and answer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먼저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예. 이게 아마 홍시가옥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큰 어떤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 가옥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살아남았어. 가옥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여기가 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문화재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인천 고택하고, 요 백인재 가옥은 사전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 간다. 이런 거는 있죠. 예. 예.
요 위치가 여기 사실은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아니고 누구 가옥이라고 하는 요 새 집은 좀 저도 가보고 이렇게 유명한데 요 집은 제가 안 가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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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시죠. 잘 모르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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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가 뭐 하는 데지? 이러고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거를.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예.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상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유튜브, 제가 유튜브 강사인데요. 제가 몽양 여운형이라고 하는 4시간짜리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백이성 강사 치시면 몽양 여운형 진보적 통일주의자라고 하는 거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보현빌딩은 근데 북촌이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건국준비위원회를 들고 나오기에는 갑신정변의 비중이 제가 더 크다고 본 거죠. 예, 그래서 그 점은 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한 곳은 꼭 가봐라. 저는 뭐 안 그래도 여기를 딱 예 경기라는 이 배지 예 경기라는 이 배지가 달린 정독 도서관은 꼭 한번 가보시라. 지금 물론 여러분 저 강남구에 가시면은 경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그마치 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말고 여기 1911년, 1909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가 2010년인가 그때 아마 이 100주년 기념관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게 국무총리나 무슨 그 사성 장군이나 이런 분들 있죠. 전부 이 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그냥 뭐 고건 국무총리, 이회창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 전부 그냥 경기고등학교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쉬울 정도의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경기고 출신들이 생각보다는 예 좀 자연적 수명이 좀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이제 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뭐 경기 고등학교 출신들이 꽤 그거 합니다. 여러분 그 뭐 제일 대표적인 분들 이렇게 하세요. 뭐 이게 뭐 그거 있잖아. 저도 아까 전에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저 가요 무대 안녕하십니까? 가요 무대 진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 몇십 년째 진행하시는 김동건 아나운서. 그 사람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야? 경기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 아름다운 아가씨 그 노래 있죠? 김도향이라는 가수 있죠? 경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공부로 시험 쳐서 들어가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야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 이 경기고등학교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거야. 자기가 탁 이런 내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세종문화회관 뒤에 도렴동에 있었는데 중구 정동에 있었던 강금실 변호사가 나온 어디 경기 여자고등학교가 뭐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경기 여고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경기고 경기 여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강남 개발 영동 개발을 중해서 입시 명문 고등학교들을 싹 그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함께 같이 옮겼죠. 그러면서 이제 종로의 시대가 이제 그 강남의 시대가 시작되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중심, 예, 정치 중심, 생활 중심, 신문명 수용의 중심. 예, 여러분, 북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뭔가 북의 외딱에 떨어진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때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중심가였고 우리 정치사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갑신정변의 모태가 됐고 예, 경성제국대학교의 교수타운이 여기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연이은 이 도시형 밀집주거지역으로 개발됐다라고 하는 점 많이 유념해 주시면서 오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이 강의 북촌의 한옥마을의 역사 19세기와 20세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역사 강사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